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영민입니다. 제가 오늘은 집에서 또 라면 먹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라면은 두 개입니다. 뭐, 제가 많이는 먹지는 않습니다. 두 개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만나게 같이 좀 드세요. 자, 여러분들 드세요. 계란 엮고요. 좀 깨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김치를 좀 넣고, 아, 맛있다. 맛있어. 일본 갑돌이님, 저 라면 먹습니다. 같이 좀 드세요. 빨리. 젓가락 가지고 부산 날라오세요, 빨리. 아, 맛있어. 라면이 좀 퍼졌다. 퍼져가지고 라면 한 세 개 몰량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라면 퍼지는 바람에 아, 김치. 아, 맛있어. 아까 전에 제가 야간 낙서하러 갔다가 방송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또 먹방을 합니다. 방송 끊긴 거는 죄송합니다. 포인트 이동하다가 방송이 끊겨 있거든요. 아, 끝내줘. 이 밤중에
지금 11시가 넘었죠, 20분인데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맛있습니다. 짠! 여러분들, 짠짠짠짠짠짠짠짠. 제가 라면에 게달 넣는 거는 실제로 제가 좀 라면에 특이한 맛이 없어지잖아요. 라면에 특이한 맛이 없어지는데 그래도 오늘 라면에 게달 한번 넣어봤습니다. 라면에 제가 집에서 라면 먹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잘안 먹습니다, 집에서도 라면 넣어. 근데 오늘 배가 고파서 또 이렇게 라면을 먹어봅니다. 라면에 좀 불어가지고 라면에 세개 올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두개 끼는 건데 두개 끼는 건데 한세개 물량이 더 되는 것 계란, 노른자. 계란, 노른자입니다. 터트리도 안 했습니다. 그대로 한번 익혀봤습니다. 아, 맛있다. 아우, 매워.
자, 여러분들, 제가 방송은 종방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종방할게요.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빠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저 방송은 종방을 하겠습니다. 종방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